예, 수고들 많습니다. 으쿠, 으쿠. 이제 조만간 모든 공천들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. 이 모든 저력들과 힘을 모아서 국민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 주말 동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설정 나왔는데요.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? 좋은 분들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. 선대위원장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답은 받으신 건지? 네. 그 몇 분들과 함께 그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김종인 전 대표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아니면 모시려고 공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?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주에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장 모시는 게 가짜뉴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가짜뉴스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?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배경과 앞뒤를 좀 잘 살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. 그 부분에서 이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